영등포구가 제18기 여성늘품센터와 여성교실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6일 영등포 문화원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수강생과 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과 자질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자고 한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사회 참여 활동에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누들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도할 수 있고 또 강당에 서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성 늘품센터와 여성교실의 수강생들은 헤어 자격증과 피부관리 자격증 등총 22개 과목, 27개 반의 수업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